부채살 손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포장을 떴습니다. 자, 지방 손질을 할 건데요. 지방부터 끝으로. 자, 이해를 이렇게 해보시면 금방 지방이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 막이 있어요. 여기도 바람이 와서 이렇게 여기다 묶어 있으시고요. 금막들도 꼭 금막들도 전부 제거해 드립니다. 보시면 또 큰 막이 있어요. 먼저 스테이크, 부채살 스테이크만 써보겠습니다. 부채 스테이크는 2.5에서 3cm 정도 하나 맞았으니까요. 손가락 한 마리 두께로 눈지만 잡으시고 3cm 이렇게 3cm 두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부채살 부위는 1cm 미만으로 부채살 스테이크, 부채살 부위 만들어 보았습니다.